자, 와, 생긴 건 맛있게 생기긴 했다. 자, 캠 1 체크. 캠 2 체크. 캠 3 체크. 오디오 체크. 새로운 방송이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이모 왓썸맨, 워킹맨, 거기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네고맨, 이번에 파놀림 피자샵이랑 뭐 그 네고 했더라고요. 자, 지금 그 만원 할인을 한다고 해서 시켰습니다. 지금 네고맨 때문에 주문이 안 된다 하는 주문 잘 되던데요? 페미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개꿀 빨았고요. 와우, 맛있게 생겼다. 고홈이나 앱에서 해야 할인이라고요? 그럼 이거 할인된 금액이 아닌 거야? 24,900원? 그럼 사람들은 이거 14,900원에 먹는다고? 맥앤치즈 파스타를 시켰어요. 이게 뭐 다른 피자집에서 못 보던 메뉴여가지고. 자, 와, 생긴 건 맛있게 생기긴 했다. 와, 근데 피자에 통마늘이 어울릴까요? 이거 세트로 나오는 윙이고요. 이게 이제 맥앤치즈 스파게티. 손해본 기분이냐? 그냥 정가인데. 아, 이거 저는 원래 피자 먹방할 때 저 라지 안 시키는 거 알죠? 거의 미디움 시키는 거 알죠? 만원 할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도 큰 걸로 시켜서 남겨서 집에 가서 편집하면서 먹으려 그랬는데. 이거 갈릭이 뭐 그렇게 맛있다며? 근데 광희 형님 말로는 그냥 일반 갈릭과 똑같다 뭐 하시던데, 일단 윙 먼저. 아, 영명 호스팅 하지 마. 저 새끼 때문이야. 윙 맛있다. 어우, 짜, 어우, 짜, 어우. 피자 먹어볼게요. 통마늘 먼저 먹어볼게. 이거 맛 궁금하더라고. 자, 네고맨에서 배운 토핑 안 떨어뜨리고 피자 올리기. 일단 그냥 먹어볼게. 갈릭 안 찍고. 마늘이 보통 이제 통마늘을 되게 잘 익히면은 그 밤 식감처럼 변하는 거 아시죠? 아삭하는데 아삭? 근데 뭐 마늘 향이 막 세게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요 엣지는 특제 갈릭감 찍어서. 그 피자집들 다 특제 갈릭이라고 하니까 뭐가 이거 원조 할머니 순댓국 그런 느낌인 건가? 갈릭 맛있다. 맛있네. 근데 파스타도 그렇고 윙도 그렇고 반올림 여기가 전체적으로 짜다. 도미노랑 다르냐고? 아, 도미노 갈릭 그냥 공장, 이것도 공장 거긴 한데 도미노 갈릭이랑 좀 다르지. 근데 도미노 갈릭류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과장님 잘못 알려주셨네. 왜 이렇게 다 흐물흐물하대? 뭐 핫치킨 이건가? 그냥 그렇다 이거는. 새우도 있네. 도우가, 그 네고맨 보니까 도우가 여긴 좀 얇더라고. 예, 네, 보니까 다른 도미노나 파파나 이런 데처럼 땅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된 밀대가 있어. 거기다 반죽 넣어서 그냥 눌러가지고 나온 그런 도우더라고. 원래 수제 피클로 유명한 데가 피자 브랄로였잖아요. 피자 알볼로는 이제 공장 생산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 완전 아삭이. 피자 알볼로도 피클이 요런 식으로 왔었거든. 근데 어제 내가 시켜 먹어보니까 이거 그 공장 생산처럼 이거 그냥 씰링 돼가지고 오더라고.
오, 이거 조금 비추할게요, 이거. 물론 지극히 주관적이긴 한데, 이게 할라피뇨까지 들어있어서 그런지 너무 짜다. 피클 하나 추가하길 잘했다. 다음은 뭐예요? 이거 고구마 피자인가? 구황작물이 아주 그냥 그득 들어있네. 내가 피자에 구황작물 들어간 걸 특히 왜 안 좋아하냐면요, 안 그래도 탄수화물 덩어리인 피자 도우에다가 탄수화물 또 올린다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한 거야. 사실 피자라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 덩어리를 그냥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걸 탄수화물 덩어리로 도배를 해버린다? 이거는 좀 영양 불균형이지. 살짝 단호박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수제 고구마라고? 공장 고구마도 있어 그럼? 고구마. 자, 요게 좀 유명한 거라고? 치즈프라이? 또 구황작물이네. 구황작물은 갈릭소스 없으면 못 버티지. 그냥 포테이토 피자예요. 어? 근데 나 엣지 치즈 크러스트로 변경 안 했는데 왜 지절로 변경돼요? 응? 혹시 나 에드머인 거 알고?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 근데 이런 서비스 안 주셔도 되는데 김영란법에 걸릴걸련? 아, 기본이라고요? 아가리 싹 큐큐큐큐큐 고파 내가 내고 해줄게요. 맛있게 먹어. 아, 엘사 808님 만원으로. 와, 나 내고맨에서 나 파밀리 피자 할인받았다. 이거 5천판인가 만판 선착순인데 나 할인받았다. 죄송한데 진짜 만원 할인이면 한 11,000원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데 수수료가 있어가지고. 장난이야, 장난. 네고왕 다음은 어디로 갈까? 다음은 에드머 어때요, 에드머? 에드머한테 네고 하는 거지. 에드머 채널. 네고 해서 제 채널 사가세요. 70억에. 거기서 네고 해줄게요. 반값으로. 아니다, 아니다. 90% 깎아줘, 90%. 신주용 형님. 오늘을 신주용의 날로 명명한다. 구라, 그런 날 없어. 빵. 아, 신주용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명치, 나 영수증식 틀리. 아, 불편. 이건 반성해야 돼. 이름만 보고 남녀 성별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럴 때가 있었지. 갈릭 맛있긴 하네. 갈릭도 좀 짜요. 단짠단짠이야, 여기 갈릭은. 약간 그럼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갈릭에다가 콜그레인 머스타드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야.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알갱이인지 나도 모르겠어. 피자는 좀 덜 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이드랑 소스들이 좀 많이 짜네. 오, 뭐야? 반올림 피자샵 주소가 핸드메이드 피자야. 피자를... 핸드메이드지 다 피자가. 우리나라는 참 수제 이거 강조하는 거 참 좋아해. 족제는 아니잖아. 발로 만들진 않잖아요. 예전에 수제 관련해서 진짜 어이없었던 게 EBS였나? 수제 돈가스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기계가 다 하던데 안에서? 뭐가 수제인 거야? 오늘 너무 우울하네요. 빵댕이 춤으로 위로해 주세요. 아, 청하연님 반원 가슴. 냠. 이거 네 가지 맛 중에 맛있었던 건 내 주관적입니다. 고소장은 넣어둬. 가장 맛있었던 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쟤도 갈릭충이잖아. 마늘충이잖아요. 이거 통마늘 불고기? 이거 괜찮았고 두 번째가 이거 처음에 그 이 닭고기인가? 이거만 먹었을 때는 아 뭐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치킨 피자잖아요. 이게 뭘 특별하다 그래요 했는데 이 새우가 하나 있더라고. 그거 먹는 순간 기분이 좀 사르르 녹아내렸지. 나머지 두 개는 좀 그냥 그래요. 피클 하나 더 있지롱.
다시 사 먹을 의사 가능성.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있는 피자 치고 맛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경험. 근데 좀 통마늘이 좀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다. 통마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무슨 느낌 나냐면은 떡갈비집 좀 가면은 위에다 통마늘 같이 구워가지고 먹거든? 약간 그런 느낌? 때마침 이게 불고기이기도 하고. 통마늘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요? 괜찮은데? 먹을만한데? 맛있는데요? 맛있는 건 맛있다 해야지. 근데 저도 통마늘 그냥 아무것도 안 익힌 통마늘 먹으라면 난 못 먹어 그건. 예전에 무슨 벌칙으로 걸려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 맵고 아리고 난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냥 토할 것 같았어요. 마늘을 좀 익혀야 제맛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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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다가 5,000판 한정이다 이거죠? 한 매장당 5,000판이 아니고. 어? 저 그러면은 점심쯤 되면은 다 품절 되겠네요? 아니 어젠가? 그저껜가? 동네 그 내가 커피 사러 갔다가 그 주변에 이제 뭐 행사장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알바하는 애들인가 봐. 뭐 이제 뭐 조끼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 많이 쳐줘야 20대 초반 고딩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애들이 멀리서 좀 그 흡연 구역에서 담배 쪽쪽 빨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네, 좀 약간 웃으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항상 그 누가 이제 날 알아볼 때 보통 이제 먼저 와서 이제 혹시 이게 애드머니 아니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말 걸고 했는데 내가 먼저 그때 다가갔거든요. 아, 난 그때 어떤 내가 왜 그랬는지 살짝 헷가닥 돌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난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나 먼저 가서 말 걸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한번 내가 먼저 가서 이건 빼박이다 먼저 가서 말 걸어봐야겠다 했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야 너 나 알지? 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에드머님 맞으시죠 뭐. 약간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여기 일하시나 봐요 나 이 주변 사는데 이러고 이제 뭐 갔어요. 근데 왜 그랬지 근데? 아차 싶었어. 혹시 방송 이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죄송했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웃어서 그런 것도 아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쳐다보고 웃은 게 야 저 새끼 봐봐 야 저 새끼 에드머 아니야? 야 이런 게 아니라 어?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러면서 한 거여가지고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 난 친근하게 좀 다가가고 싶었던 거야. 한번 봐줘. 와 윙 한 입만? 다 먹었는데? 어 여기 피클 맛있다 근데 달달하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내가 피클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처음 볼걸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에 단올림 피자샵 갈리기 정말 짠지 이거 스파게티가 정말 짜다고 느껴졌는지 많은 분들 댓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저기 이렇게 저기 요즘 유행하는 메고맨의 좀 할인을 또 받아가지고 아니 이제 못 받았지 시청자 할인을 좀 받아서 이제 뭐 기분 좋게 먹어봤는데 맛은 그러니까 맛있는 편이었는데 요 할인 이벤트 성사시켜주신 우리 광희 형님과 반올림 회장님 저도 광고 좀 주세요. 그러기만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새끼 너 꺼져. 저 이 새끼 싸가지 없었어.